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지역 경제에 여파가 미치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침체 우려가 있는 지역 경제를 위해 당초 1월까지였던 지역화폐 동백전의 캐시백 10% 혜택을 한 달 연장했는데요. 보다 자세한 이야기 부산시 황정순 지역화폐 팀장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동백전 캐시백을 2월까지 10%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예, 저희 부산시에서는 지역화폐의 가입자 확대와 이용 활성화, 네. 그리고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위한 경기 침체 우려에 따라 지역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매출 증대를 위해 지역 경제 활성화의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연장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예. 동백전 지난해 12월 30일에 발행을 해서 이제 한 달여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가입자 수와 발행액이 얼마나 됩니까? 예, 어제 1월 30일 현재 가입자 수는 약 8만 명 정도이고 발행액은 170억을 지금 넘어서고 있습니다. 네, 예, 뭐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어떤 수준인가요? 저희가 계획은 한 100억, 초에는 100억 정도 되지 않을까 했었는데 네. 지금 시민들이 많이 알아봐 주시고 해서 조금 더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예. 뭐 그간의 성과와 민원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예, 많은 의견을 주셔서 그동안도 개선을 많이 했었는데 앞으로 좀더할 계획으로 일단은 아직은 또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시지만 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모든 시민이 동백전을 알 때까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에 집중하는 것은 물론이고 네. 또 충전의 불편함을 좀 말씀을 많이 하셔서 자동 충전이 가능하도록 2월 초에 그런 기능을 도입할 예정이고요. 예. 또 택시 이용자들이 이제 이 카드를 많이 쓰시는데 티머니, 이비카드, 스마트로 등 가맹점 주소가 서울인 정산 서비스를 이용해서 결제가 불가능한 택시를 2월 말쯤에는 결제가 가능하도록 저희가 개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3월쯤에는 개인이 아닌 법인들도 직원 복지 차원에서 동백전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 또 동백전이 지금은 카드 형태로 사용되지만 네. QR 형태의 모바일 결제도 도입해서 소상공인 수수료 경감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부산 시민분들께 한 말씀 전해주시죠. 예, 저 동백전은 우리 부산 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한 카드 형태의 지역 화폐입니다. 그래서 백화점과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사행성 업소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신용카드 단말기가 있는 모든 점포에서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이 카드를 결제할 때는 개인으로는 캐시백 혜택이 있고 또 30%까지는 소득공제 혜택도 있기 때문에 시민들과 중소상공인 모두에게 혜택이 있는 상생카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많은 시민 여러분들께서의 관심과 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동백전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부산시 황정순 지역화폐 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